은퇴 후 본인 소유의 땅에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심한 나귀농 씨. 건축 신청을 하기 위해 구청을 찾았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이, 내 땅에 내 집을 짓겠다는데 안내 없이 문화재 발굴 조사라뇨? 매장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절차입니다. 여기 안내문 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세요. 건축에 앞서 문화유적 분포 지도를 통해 땅속 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데요. 게다가 소규모 발굴 조사의 경우 조사 비용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4억 원대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아니 무슨 돈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요? 건축 예산도 빠듯한데 발굴 조사 비용까지 내리면 아유, 집도 짓기 전에 파산하는 거 아닌가 몰라. 집을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고민까지 봉착한 나귀농 씨. 바로 그때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에 문의해보시겠어요? 발굴 비용과 절차가 부담인 건축주들을 위해 우리 한국문화재재단이 문화재청의 위탁을 받아 복권기금으로 소규모 발굴조사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소규모 건축주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나귀농 씨가 건축을 원하는 대지 면적이 792제곱미터 이하인 덕분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매년 400건 이상의 지원 목표를 갖고 있다는 이 사업, 조사 지원은 물론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도와준답니다. 세상에, 조사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행정 절차까지 도와준다고? 하루사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 나귀농 씨. 서둘러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문화재재단 1577-580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사업 덕분에 문화재 조사도 무사히 마치고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도 갖게 된 나귀농 씨.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꼭 전하고픈 얘기가 있다는데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사업 덕분에 집도 짓고 우리 문화재도 지키고 이것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진정한 윈윈!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은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이 함께합니다.